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착해도 법에 규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만들고 있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지난해 9월에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름값을 나름 톡톡히 했다 이런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법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식물국회 우려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일이 이렇게 쉽다면 누가 과연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국회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법입니다. 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로 먼저 가보죠.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를 하자 이런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죠. 그런데 의사일정 주일에는 아주 뭐 여전히 팽팽한가 봐요. 네, 예상하셨죠.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국정원 개혁 문제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 등이 조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에 있는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통해서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 내에 타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는요. 네네. 네. 자, 새누리당 일각이겠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내 이견이 있는데요. 당장 황우여 대표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 그리고 법률안을 하루라도 좀 빨리 처리하고 싶은 여당 원내대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황우여 대표는요. 오늘 열린 한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로서는 강경한 여당에 부딪혀서 무력감마저 느낄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숙한 의회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서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면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최경환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지도부 간에도 이견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견이 있는 국회의 선진화법 내용이 어떤 거길래 그렇죠?
네,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요.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지난 5월에 통과됐었는데요. 선제지변이나 전시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혹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그 합의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됐고요. 직권상정 요건이라는 게 흔히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보아온 날치기 네네. 통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날치기 과정에 서로 이제 몸싸움도 있고. 네, 직권상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몸싸움이 예. 일어난 거죠. 네, 네네. 그 과정에서 뭐 최루탄도 오가고요. 네, 국회 내에서 해머도 네. 오가고. 예, 네, 그래서 예. 예,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원 제적의 5분의 3, 그러니까 60%죠. 아, 60%의 찬성 얻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153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볼 때 이게 60%가 넘냐 안 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과반수만 중요시 여겼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과반수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60%가 넘어야 되는데 이러긴 참 쉽지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선진화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하는데 역할을 한 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여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최후의 무기이기도 할 텐데 여당에서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3,075명을 대상으로 긴급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아, 눈길을 끄는 것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40%에 달했고요. 해임할 사안이 아니라는 여론은 41.7%였습니다. 아, 다소 낮긴 했지만 1.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야당 주장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의견이 41.9%였고요. 여당의 주장대로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45.8%였습니다. 그 역시 4%포인트 차이로 비등하게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보면 다소 좀 반가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새누리당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싱크탱크입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네. 조사를 괜히 했나 봐요. 네. 가끔 이렇게 몰래 하는데요. 네. 뭐 어디서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네. 네. 민주당한테 유리한 연구 결과를 새누리당 내에서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다는 게 또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은 기초연금 문제 짚어보죠. 복지부 진영 장관의 사퇴와 연결돼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네. 어떻습니까? 내일 이제 연금과 관련한 문제가 확정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안을 보면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인데요.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은 20만 원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이어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고요. 더군다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 파악은 더욱 어려워서 상당한 논란과 형평성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아, 정부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내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거쳐서 관련법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 흔히 유리할 지갑을 가졌다는 직장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직장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무늬만 빈곤 노인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20만 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예,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 군대 문제 좀 짚어보죠.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죠. 합참의장에 네, 발탁. 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이뤄진 군 수뇌부 인사에서요. 최은희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됐습니다. 과거에 이양욱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적이 있었지만 해군총장이 발탁된 경우는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은희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간의 합동성 강화와 군심 결집을 위해서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근 서해 지역의 적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해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돼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권호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고요. 해군 참모총장에는 황기철 해군 사관 학교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해군 선진국 의 경우를 보면 해군이 상당히 좀 더 개방적이고 그렇죠. 또 항상 주요한 위치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군도 창군에 처음으로 네, 해군에서 합참의장이 발탁됐다. 네, 일단 여야가 상당히 환영의 뜻을 표했어요 보니까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가치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평소 수요일보다도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고장차까지 생겼습니다. 홍제램프 목간지점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종암분기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성수동 쪽으로 가는 데는 성산램프에서 홍제무터널 지났는데 시속 2, 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오목교까지 도심 쪽으로 고척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35터널은 밀리고 있는데요. 동호로의 소통 상황은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 부근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지난해 날치기 법안 통과와 몸싸움을 막자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법안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헌성 여부를 검토할 특별팀을 구성해서 내일 오전 그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의 입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진화법은 정말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법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애당초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 국회에서 이 FTA, 한미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최루탄이 터지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방송돼서 나라망신을 톡톡 시켰거든요. 네. 또 국민들이 더 이상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폭력을 시도하는 것은 없애야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러한 바람을 질타를 여야가 공이 몸으로 느끼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화법은 계승되고 잘 지켜줘야 합니다. 네. 근데 자.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어서 네.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악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어떤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선진화법을 처음 만들 때 여야 의원들은 이제 폭력을 없애면서도 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그 야당이 소수당이 국회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 국회에 등원하면서 네. 일성으로 특히 원내대표께서 야당 없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시간을 끌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선진화법을 이렇게 하라고 민주당 당시 의원님들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철학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선진화법 내용 중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하면 그 상임위에서 이것을 60일 동안 심도 있게 토론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법안을 제안하신 건
지금은 정계를 은퇴하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님이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것을 그 오히려 이제 여야 지도부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의 중심주의로 가자,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만든 것이지, 여기다가 모든 안건을 다 걸어놓고는 문 걸어당구고 통과시키는데 방해하겠다 이렇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간 끌기 야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뭐 청와대에 대한 시위 또는 이 도구로 이걸 사용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예. 대화 토론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문 걸어 잠그겠다. 라고 하면은 선진화법이 이게 잘못 쓰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악용한다는 말을 쓴 겁니다. 네. 알고 그러는지. 알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 나쁜 전략이고요. 모르고 그렇다면 이 철학의 부재입니다. 네. 철학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당 운영의 철학이 부재되다. 없다. 그럼요. 그때 만들었을 당시에 이것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당시에 그 시대적 고민을 담은 철학. 국회를 더 이상 이렇게 폭력과 무능력의 곳으로 만들지 말고 싸움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자. 이것을 했던 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네. 왜 이거를 볼모로 잡습니까? 네. 이 국회 선진화법 제정 당시에 민주당 원희영 네. 의원 등도 같이 남 의원님과 함께 법안 만드는 데 참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촉구한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투쟁의 산물로 가져가서는 이게 당장 국회 선진화법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없애서는 안 되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여야의 합리적인 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화 타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야 지도부가 대화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여야의 합리적인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측의 원혜연 의원 등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네요. 이 문제 좀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고요. 통화를 네. 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대화를 해 나가자라는 원론조직 얘기를 했고요. 아직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민주당 쪽에서는 투쟁으로 하겠다,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한 거고, 새누리당, 저희 당에서는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나오지만, 실제적인 액션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서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영 의원과는 오늘 대화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시진 못하셨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렇진 예. 않았다. 네. 자, 이 법안,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 좀 1년이 좀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볼 때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성과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16대 국회 이후에 18대까지 16, 17, 18대 12년 동안 네. 몸싸움이 31번 발생을 했습니다. 31번? 네.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망치로 문부시는 거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막 소화기로 뿌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최루탄이 터지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19대에 이 선진화법이 18대 말에 통과가 되고 나서, 19대 국회에 작년 예산안 통과 등등, 뭐, 이러저러한 갈등은 있었지만, 이러한 몸싸움은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예. 소수당이 물리적으로 막는 이러한 해프닝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지금 정착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때도 예. 이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법이라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빨리 해야죠. 정부는 네. 출범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법안을 내놨으면 이거를 정말 한두 달 안에 끝내줘야 되는데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걸었어요. 네. 야당에서. 그때도 제가 이건 아닌데 하지만 처음이라 그냥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또 안건위원회 조정 거기다 회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 의원님은 5선 의원으로서 국회를 쭉 지켜본 산증이나 다름없으신데 네. 새누리당에서 근데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나오는 이런 분위기 이거는 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뭐 오죽 답답하면 지금 지도부가 아무것도 못하 실제로요 이제 국민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야당이 정말 저런 태도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엄포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빨리 고치길 바라는데 그 태도를 고치기 바라는데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각종 지금 민생법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수단이 없으니까 정말 이건 신사정신을,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아 그럼 이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와중에 그럼 이거 도저히 위헌성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 건데요. 예. 이거는 야당이 태도만 조금만 바꿔주면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굳이 이것을 위헌성, 우리가 만든 법안을 위헌 심판을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야당이 끝까지 몰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선진화법 이전에 여야가 또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좀 더 풀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선진화법이라는 틀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직권상정이라는 걸 없앴잖아요. 거의 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당의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면 야당도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인 대응을 해줘야죠. 그것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의 지도부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공포를 쏘는 공포 정치를 하지 말고 실질의 대화, 이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거고 어디까지 양보를 할 거고 하는 얘기들을 차분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지금 여야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제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좀 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나치게 뭐 이렇게 말로 상대를 자극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사실 말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렇게 다 정말 안건 조정위원회에다 회부할 건지 또 실제로 이거를 뭐 저 헌소 헌법재판소에 끌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서로 말로 하는 것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하지 말고 직접 만나시면 해결이 생길 것 같고요. 예. 저도 야당 의원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국회 선진화법의 초심, 배경, 취지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도 선진화하고 또 이 법의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대안 나름대로 보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일본의 정치 그 일본 일제시대에 대한 정치 왜곡, 아 역사 왜곡 이거를 바로잡으면서도 최근에 일본이 아베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보이고 있는 태도들 예.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면 역사 왜곡 문제를 얘기하는데 근현대사 문제로 들어가면 예. 이게 여야 간의 실학차가 있어서 정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역사 왜곡 특위에서는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도 오시고 그래서 교과서 개정 문제도 얘기하는데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어떻게요? 일제시대까지의 그 해방 전까지의 이 교과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역사의 왜곡 문제는 토론을 하되 근현, 현대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네. 라는 이런 신사협정을 맺고 그걸 다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역사 왜곡 대책특위는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에 무슨 고함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그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쟁을 없애면서도 효율성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지금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쪽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쪽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향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국사편찬위원장 내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현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네. 대책특위가 그런 네.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본의 왜곡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힘을 합해서 국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현대사 문제로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보면 그런 대응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으로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사편찬위원장 내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현대사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하여튼 일본에 의한 일제에 의한 왜곡 이런 것들을 이 식민사관을 극복할 필요성 그래서 제대로
그 역사가 기술된 교과서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것. 이것이 저는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입장 정리가 되시면 저희 정면승부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스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Yes. Yes. 아,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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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가 뭐지? Yes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의 yes.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방판.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의 yes.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에서는요,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예스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생방송 진행 중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아주 메시지 남겨주시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헬로 티켓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20만 원 상당인데요. 이제 이벤트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당첨되신 분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화자동차 시내버스 기사 김모연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YTN 뉴스 얘기 나와서 너무 궁금했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매일같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YTN 그 다운받는 방법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YTN 예스를 치시면 앱이 나오거든요. 동의해서 설치하셔가지고 핸드폰을 깔면 바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그 이메일하고 성별, 이름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바로 됩니다.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와이프하고 같이 이런 기념을 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셨어요.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지금 김모연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가왕 조용필 헬로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이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율은 정말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 혹시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의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 가서 YTN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라고만 쳐도 나오는데 예스로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조용필 콘서트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응모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이벤트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면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Sleeping is just an extravagant.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천의 모자 실종 사건의 전모가 차남의 극악한 폐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간의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남부경찰서의 윤정기 형사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해온 차남이 갑자기 이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백이 완전한 범행에 대한 전체적인 자백인지, 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뭐 공범 여부를 더 수사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공범에 대한 수사 부분도 있고요. 예. 존속 사례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가 지금 현재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예. 차남이 어머니 그리고 형을 살해했다 여부도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어머니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공범, 며느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범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 시신의 발견은 며느리가 자백을 한 거죠? 며느리의 진술에 의해서 며느리가 지목해준 장소 인근을 수색해서 어머니 시신을 발굴한 겁니다. 그러면 장남은 차남에 의해서 발굴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그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됐습니까? 결국 그 며느리, 저희는 그 남편과 울진, 정선 등을 차량에 동승해서 예. 동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고 예. 행적 수사를 통해서 결국 며느리로부터 동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동행을 했을 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며느리는 지켜봤을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며느리로부터 이제 그런 진술을 받아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꾹 입을 다물고 있던 차남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한 거는 어떤 과학 수사를 통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느꼈는지 궁금한데. 결국 그 처의 진술에 의해서 어머니 시신이 발견이 됐고 예. 수사 진행 상황 자체가 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수사관의 집중적인 설득, 예. 그 설득의 방법이 먹혔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돼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예. 형도 이와 같은 장례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하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형의 시신을 내가 직접 찾아주겠다. 네. 차남이 얘기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 말을 끌어내기까지 참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사실
그 피의자는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 범죄. 저희가 울진 정선을 갔다 온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예. 피의자는 갔다 왔다는 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것은 자기는 직접 증거가 없다. 시신도 네.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 네. 하는 것을 스스로 장담하면서 끝까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게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물증을 대라 치밀한 계획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반면에 경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런 물증을 들이댔겠네요. 그 처음부터 이제 울진 정선을 갔다 온 그런 행위들은 시신을 유기한 행위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다녀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했었고 예. 차량이 그 실종자 집을 빠져나갈 때 예. 찍힌 영상에 보면 네. 차량 하중에 이제 가라앉은 아. 가라앉은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예.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는지 그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종자들의 체중만큼의 무게가 예. 실려 있는 것으로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요. 그 어머니와 장남주 누가 먼저 숨졌는지요? 그 피의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 저희는 어머니가 먼저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숨졌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중인 아직 거죠? 아직 조사 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용의자 차남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더 추가하면은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남부경찰서의 윤정기 형사과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담당한 형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사건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모시고 이번 살인사건 도대체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용의자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인지 돈 때문에 이런 존속 살인 과연 가능한가요?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뭐 타려고 한다거나 또는 유산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요. 네. 2008년도에는 존속살해 사건이 한 40건. 그거는 뭐 과거에도 그 정도가 1년으로 따지면은 한 몇십 건 정도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2012년도 작년도 통계를 보면 195건이 존속살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돈을 기존에 이제 뭐 부모와의 갈등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존속사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의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존속살인사건 2008년 이후와 2012년 비교해보면 거의 5배 정도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 원인은 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돈 외에 다각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제 존속살인이 그 전에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유형은 부모가 학대를 해서 애를 키우다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 뭐 가까이 체격적인 조건이 이제 발달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학대하던 네.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지체가 있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유형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돈이 목적인 범죄로 변경,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연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이제 청년층들이 제대로 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오래되다 보니 그 경제적인 궁핍을 부모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습성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예.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보면은 용의자가 평소에는 주변 분들에게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평가되고 또 얌전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겉과 속 또 이렇게 외부인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가 보죠. 대체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뭐 불화에 기인한 가정폭력에 기인한 존속 사례이든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존속 사례이든 일단은 상당 부분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종류의 불만이 이제 저변에 잠재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이유 외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타인에게는 별달리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남의 가정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달리 뭐 문제가 있는 폭력적인 부분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남들이 보면.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용의자를 이제 잡아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쪽 그 집에서 여러 가지 TV 시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살인사건과 관련된 서적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이제 주게 됩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부분들이요? 뭐 그 무조건 모방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범행의 동기 또는 뭐 의지와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범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종류의 뭐 시사 프로그램에 범행 수법 같은 것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체를 은닉하는 방법이나 이런 데 상당히 활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용의자가 유치장에 있을 당시에 같이 있던 임모 씨에게 자신의 범행 관련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는데 완벽한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심리는 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뭐 털어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네. 혈흔도 없고 시체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뭐 나를 잡을 방법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과신하는 상태에서 뭐 자신의 행동을 옆에 있는 뭐 수사관이 아니죠. 그 옆에 범죄를 이제 같이 저지른 동료에게 뭐 그 누설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보면 아마도 뭐 그런 것들은 자백이 되기가 일단 어렵고 뭐 증거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을 좀 무심결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이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준 질문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만 씨인데요. 범인은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의 주도하게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꿈꾼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처벌 수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일반 예. 살인 사건에 비해서 존속살인은 양형이 더 높습니다. 형량이.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가중 요인이 발생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저지른 폐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범행 동기나 또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비디오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 컨텐츠를 본 것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범행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전에 미리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계획적으로 뭐 거의 뭐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가 된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중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장기형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청취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황만진님입니다. 수사하고 계신 인천 남부 경찰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이병식님,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형제 부모를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춘성님,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 이전부터 많이 밀립니다. 이런 내용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용필 콘서트 티켓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간단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자동으로 응모하게 되는 거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코너로 가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료고요. 들어보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3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